왜 불편하시죠? 아, 제가 허리가 네. 3년 전에 지하수를 퍼서 쓰는데 그 물을 떠서 대야에다 씻으려고 물을 뜨다가 뚝 뜨끔했어요. 예, 뚝 척추에서 뚝 소리가 나더니 네. 그 뒤로부터 이제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다리로 왔어요, 예. 이게. 양 다리로 왔는데 걸음을 못 걸어서 땡기고 막 짜릿짜릿짜릿하고 저리려고. 지금도 그러세요? 예, 그래서 정형외과를 갔더니 이 추간판, 디스크가 튀어나왔다고 하겠죠? 예,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신경 차단 치료를 두 번을 받았어도 그때뿐이고 땀도 많이 나고 가렵기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땀은 어디에 주로 많이 나고요? 앞에 몸 앞에, 가슴 가슴에. 예, 젖가슴 아, 그리고 가려움증은 어디에 주로 아 있죠? 전체가 다 그렇죠. 전신에. 머리서부터 예. 그리고 현재도 다리가 양쪽이 다 통증이 온다. 그렇죠. 저리가 걸음을 아프다. 걸면 가만히 앉았으면은 안 그럴 어느 쪽이 더 심하죠? 오른쪽이 더 심하죠. 오른쪽이 더 심하고. 예. 이미 MRI상에 저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으셨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추간판 탈출증이 허리에서 디스크나 어느 크게 한쪽으로 쌓였죠. 눌리냐에 따라서 어느 한쪽 저 다리만 또는 양쪽으로 같이 신경 가지에 눌리면은 양쪽 다리가 다 땡기든 저리든 쥐가 나든 터져나가는 것이 아프든 더 심하면 감각이 둔해지면서 힘이 없어집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양방에서는 주로 이제 디스크가 삐져나오면서 신경을 누르니까 그 삐져나온 디스크를 이렇게 걷어내는 수술을 하겠죠. 예, 그러겠죠. 임시 방편이죠. 예, 그러니까요. 이 디스크가 왜 생겼냐가 중요한데 예. 이 허리 디스크가 생기는 이유는 한마디로 요추와 골반이 틀어져야만 생깁니다. 요추와 골반이 틀어지지 않은 사람은 안 생기죠. 말하자면 상체 무게중심이 양쪽으로 균등하게 배분이 된다면 생기질 않는데 척추가 삐뚤어져 있다든지 일자허리 뭐 골반 비틀림이 있는 사람은 상체 하중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면서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러면 반대쪽은 척추가 반듯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은 한쪽은 좁아지고 한쪽은 벌어지겠죠. 벌어진 쪽에서는 팽창압이 발생하면서 디스크가 삐져나가면서 신경에 압박을 줍니다. 그렇게 쫄룩쫄룩해요, 지금도, 그렇게 그래, 가면. 이 요추 골반이 틀어지는 이유를 치료한다면 아주 쉽게 치료될 수 있어요. 그 요추 골반이 틀어져서 이 디스크가 삐져나오면서 이제 신경의 압박을 받는 원인이 허리에 있지 않고 가장 꼭대기에 있는 목뼈 1, 2, 3번에 있습니다. 아하, 예. 1, 2, 3번 목뼈랑 5번, 4번, 3번 허리뼈는 서로 짝 운동을 하는 로봇 반응의 구조 법칙이 있어요. 그래, 목뼈 1, 3번을 제자리 가게 해주면은 허리뼈 5번, 4번, 3번은 동시에 제자리 쪽으로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럼 제자리 쪽으로 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허리 쪽에 이제 관절면이라는 화쇄 조인트의 각도가 쇠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뼈가 제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틀린 골반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비틀린 골반에 변화가 생기면서 허리뼈가 제자리 가게 되는데, 그래, 허리를 고치려면은 목을 치료해야 되겠죠. 틀어진 목뼈를 정상 위치로 되돌려주는 치료를 해야 되고 또 목뼈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목뼈를 틀어지게 하는 원인이 전혀 엉뚱한 상상하지도 않는 양쪽 턱 관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턱에서 신경이 눌리키지 않는다면 목뼈 1, 2번은 절대로 틀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24매듭 척추 중에 유일하게 두 번째 목뼈가 축을 갖고 있죠. 건축 구조도 축이 틀어지면 와르르 다 틀어지듯이 사람 척추도 축을 갖고 있는 두 번째 목뼈가 틀어져야만 비로소 나머지 목뼈, 등뼈, 허리뼈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틀어진 척추의 축을 정상 위치로 되돌려주기 위해서 축을 틀어지게 하는 턱 관절의 균형 조절 치료를 하게 된다면 목뼈가 즉각 정상 위치로 가면서 허리뼈, 골반뼈에도 변화가 생기면 즉각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도 통증이 만약에 남아 있다면 비틀린 골반을 정상화시켜주는 펠빅 밸런스 골반 균형 요법을 치료를 받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치료적 변화가 나타나고 통증이 줄어들거나 소실되게 됩니다. 턱관절을 이용해서 전신 척추를 고치는 FCST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주변의 양방, 한방 또는 치과 클리닉을 한번 찾아보십시오.